오, 야, 이 맛에 BM을 타는 거죠? 세상에나! 안녕하세요. 저는 홍씨입니다. 쿠페형 SUV의 원조는 벤츠 GL이다? No, no. BMW가 먼저 했어요. 스포티하면서도 세련된 감성까지 모든 걸 원하는 쿠페 처두리들의 현실 드림카. 오늘은 BMW X4입니다. 요즘은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SUV 쿠페라는 차종은 굉장히 생소한 라인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정확한 시초는 2005년에 쌍용 액티언이었는데요. 수입에서는 08년 X6가 원조입니다. 근데 X6는 1억 원이 넘는 가격대와 또큰 덩치 때문에 조금 어렵게 느껴져요. 아주 그냥 주차선을 다 잡아먹고 난리예요. 그래서 현실 버전은 바로 이 X4 정도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제 마음도 뺏길지 알아보겠습니다. X4는 현재 2022년형으로 페이스리프트가 되었는데요. BMW는 페리 때의 변화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G-body X4를 가져와 봤습니다. 사실 신형은 렌트카가 없었어요. 지금 보시는 차는 2세대 X드라이브 20T에 M 스포츠 패키지가 추가된 차량인데요. 역시 M팩이 들어가서 그런지 이 BMW의 멋이 한층 살아나고 있습니다. 전면부에서는 역시나 이 BMW의 시그니처인 키드니 그릴이 제일 먼저 눈에 띄는데요. 간격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안쪽에 라디에이터가 다 보입니다. 공기순환을 충분히 해주면서 또 달리는 차 이미지 조성에도 도움이 되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헤드라이트는 풀 LED답게 또렷하면서 시인성이 좋고 M팩이라고 부르는 이 드레스업 특유의 공격적이고 날렵한 이미지가 범퍼에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대비도 좋고 또 고성능 이미지가 느껴지네요. 측면은 X4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비필러를 중심으로 앞쪽은 SUV가, 그리고 뒤쪽은 세단 같아 보이는 쿠페 형상이 도드라져 보입니다. 이 라인 때문에 쿠페 타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역시 M팩 덕분에 휠 안쪽에도 M 퍼포먼스 전용 캘리퍼와 함께 또 휀다까지 M 배지가 붙습니다. 후면부는 이 L자 형태의 LED 리어 램프가 가장 먼저 보이는데요. 요 형상이 BMW의 G-body 세대의 공용 디자인입니다. 요 정가운데의 엠블럼은 굉장히 강조가 된것 같아요. 그리고 트렁크 버튼은 요거를 안쪽으로 누르면은 이렇게 짜라란 하고 열립니다. 유모차나 골프백은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쿠페형이다 보니까 정통 SUV인 X3만큼 나오진 않는 것 같습니다. 이거 보면은 높이도 조금 부족하네요. 후면 범퍼도 전면처럼 스포티하고 특히 듀얼 머플러 덕분에 한층 더 파워풀한 이미지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외관 총평! 저도 그랬지만, 와, 진짜 보자마자 예쁘다! 하는 잘 빠진 라인입니다. 몸집 포스도 꽤 되고, 특히 M팩까지 넣으면은 차가 진짜 걸출해집니다. 시선을 끄는 매력이 절절 넘치네요. 하지만! 역시 페리가 더 예뻐. 2022 X4를 보면 진짜 와, 감탄이 나옵니다. BMW가 뭔가 풀채 때는 98%만 하고 페리 때 100%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중고를 생각하신다면 이 2%와 타협하셔야겠습니다. 그래도 우월한 유전자는 변함이 없는 디자인입니다. 이번엔 X4의 실내 인테리어를 보겠습니다. 먼저 이 초콜릿 컬러의 내장재가 눈에 띄는데요. BMW의 이런 브라운 계열이나 아니면은 카멜 계열이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M팩에는 스포츠 시트도 포함이 되는데요. 쿠션 탄력감이 굉장히 좋고 특히 이 가이드 시트가 두꺼워서 운전자를 꽉 잡아주는 느낌입니다. 요 다리가 확장이 되긴 하는데 요거는 수동이네요. 센터 패시아는 운전자 지향성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플로팅 타입의 10.25인치 디스플레이에서는 다양한 정보가 세분화되어 있고 특히나 요 내비게이션 그래픽은 완성도가 꽤 높습니다. 사용성을 떠나서 인테리어 효과가 굉장히 좋네요. 지금 보시는 이 페리 전 모델은 모니터의 크기가 차체에 비해서 조금 작은데 2022년형부터 더 확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대시보드와 크러쉬 패드를 보면은 그래도 중형 SUV고 또 7천만 원이 넘는 차인데 우레탄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처리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울 것 같습니다. 도어 트림은 심플하면서도 고급스럽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가 여기 두 줄이나 들어갔고요. 또 위아래 투톤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도어 포켓이 없어서 핸드폰 이런 작은 소지품을 여기 발쪽에 놔야 합니다. 그리고 가죽도 까끌거리고 퀄리티가 높지는 않은 것 같네요. 기어 노브도 BMW의 아이덴티티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립감도 좋고 또 조작성도 좋습니다. 근데 드라이브 모드가 여기 레버 왼쪽에 버튼식으로 되어 있어서 주행 중에 쓰려면은 시선이 꽤 내려갑니다. 이 우측에는 디스플레이를 조절할 수 있는 컨트롤러가 있고요. 또 앞쪽에는 수납 공간과 함께 컵홀더가 꽤 넓습니다. 암레스트의 가죽은 도어랑 같은 수준인데 역시 고급스러운 퀄리티는 아닙니다. 조금 거친 느낌이에요. 콘솔 박스는 수입차 치고 꽤 넓은 공간입니다. 글로브 박스는 깊이가 깊어서 작은 핸드백 정도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대망의 스티어링 휠을 보면은 M팩이 들어가면서 확실히 스포티해졌습니다. 크락션 부의 가죽과 스티치로 디테일을 살렸고요. 또 전용 엠블럼도 넣어줍니다. 그립감은 부드럽고 두툼하네요. 실내 가죽 중에서는 요 핸들 퀄리티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계기판은 12.3인치 풀 디지털 클러스터인데요. 그래픽은 기존의 아날로그 테이프와 흡사해서 시인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모드 간의 차이도 인지가 확 되네요. 1열 공간은 레그룸과 헤드룸 모두 주먹 2개 이상 나오고 전폭이 1920mm로 소렌토 산타페보다 크기 때문에 여유롭게 느껴집니다. 쿠페형을 선택할 때 가장 큰 고민은 아마 이 뒷자리일 것 같은데요. 확실히 중형 SUV 중에서는 좁은 편입니다. 후륜구동 기반 4륜이라서 턱도 꽤 올라와 있고요. 또 레그룸도 주먹 2개 반밖에 안 나옵니다. 헤드룸도 확실히 낮습니다. 주먹 하나 정도 나오네요. 전체적으로 성인 기준으로 덩치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장거리는 힘들겠다 싶습니다. 그래도 독립제어 공조 시스템과 열선, 암레스트까지 있기 때문에 자녀들용으로는 괜찮아 보입니다. X4의 내부 총평! 요즘 수입차 보면은 실내를 막 과하게 해서 뭔가 운전할 때 방해가 되고 또 관리도 불편한 게 많습니다. 이런 면에서 X4는 차와의 컨택을 방해하는 요소를 최대한 자제했습니다. 심플하면서도 집중력 있는 디자인이네요. 하지만! 7천이 어디 갔지? 아니 그래도 차값이 7천만 원인데 내장재 퀄리티는 보면 볼수록 아쉽습니다. 특히 이 가죽 퀄리티만 조금 더 높였어도 분위기가 확 살아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군더더기 없는 직관성으로 차의 본질을 보여주는 디자인입니다. 자, 그럼 이제 X4의 주행을 나가보겠습니다. 고! 짠! X4를 타고 도로에 나왔습니다. X4는 체급상 중형이라서 산타페, 소렌토랑 같은 세그먼트입니다. 수치상으로는 X4가 조금 작지만 시야는 거의 같습니다. 수입차치고 이 사이드미러 사이즈도 꽤 크고요. 근데 A필러가 조금 두꺼워서 사각지대가 있고 또 뒷유리도 뉘어져 있어서 후방 시야가 조금 답답합니다. 풍절음은 체급치고는 조용한 편인데 거슬리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 4개를 색칠할게요. 자, 이제 풀악셀 타임입니다. BM SUV는 처음인데요. BMW는 직관적인 엑셀링을 추구합니다. SUV도 과연 그럴지 밟아볼게요. 자, 그럼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저속에서 고속으로 브락셀! 얍! 야! 오! 변속! 야! 오! 야! 이 맛에 BM을 타는 거죠! 세상에나! 동네 사람들! 어머, 내가 1등이네? 여기 진짜 잘 나가요, 이거. 오, 진짜 장난 아니야. 속도 조금 낮춰볼게요. 낮췄다가, 자, 다시 한번, 브락셀! 이야! 으아! 야, 오! 아, 되게 빠르다. 이야.
X4 20D는 190마력에 40.8토크입니다. 스포츠 모드로 바꾸니까 페달이 가벼워지면서 살짝만 밟아도 이렇게 치고 나가는 힘이 진짜 좋습니다. 이게 직진성도 좋고 특히 핸들 무게감이 무거워지면서 조향감도 예리해집니다. 근데 요즘 유행하는 사운드 감성은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맛이 없어. 3이나 5 시리즈식에 막 그르렁 이런 것까지 더 있었으면 재밌었을 것 같습니다. BM은 브레이크도 꽤 직관적인 감도인데요. 달리다가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아보면은 뭔가 세단보다 뭔가 좀 급한데요? 팍팍 잡히는 느낌이 있습니다. 다시 이렇게 제가 올렸다가 밟아봐도 이거 봐요. 역시 빳빳해요. 이 M팩에는 M팩 전용 캘리퍼가 달리는데 20D의 엔진에 비하면은 좀 오버스펙인 것 같습니다. 이 디스크가 너무 이렇게 팍 세게 잡히면서 일반적인 차의 감도가 아니에요. 역시 이런 감도는 M9이랑 궁합이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BMW의 장기인 운동성을 느껴볼 건데요. 자, 그럼 고속에서의 차선 변경,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있어요. 역시 스포티합니다. X4는 후륜구동 베이스의 풀타임 4륜구동인데 요 뒷덜미에서부터 힘을 실어서 파워풀하게 밀어줍니다. 특히 이렇게 횡으로 이동할 때에도 흔들림 억제도 잘 해주고 자세도 잘 잡아줍니다. 요 아래쪽의 밸런스도 안정적이고 스포츠 주행에 적합한 전형적인 하체 세팅이네요. 자, 이번에는 코너링입니다. 고속 코너링! 최근 타본 SUV 중에서는 라인을 제일 잘 타는 것 같아요. 이거 거의 뭐 스포츠 세단인데요? 묵직하게 밟아가는데 롤링도 없고 또 손의 능력은 정말 BM답게 잘했네요. 오버스티어도 이상적이고 또 접지, 구동력도 좋습니다. 핸들 무게는 저한테는 살짝 무겁기는 한데 기어비 세팅이 높아서 조작은 괜찮습니다. X4의 성능 총평! 차 좀 좋아한다? BM 타시는 분들 많으시죠? 세단에서 느꼈던 BMW의 스포티함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이 끝물이라도 디젤 엔진 완성도는 정말 감탄이 나오고요. 특히 이 GF8단의 고단 무너지는 로직은 정말 거침이 없습니다. 아주 그냥 밟는 맛이 쏠쏠하네요. 하지만! 편안하진 않아. 승차감에 있어서는 호불호가 조금 있을 것 같은데 BM의 단단한 하체 세팅이 SUV에 적용이 되니까 자잘한 충격은 괜찮은데 큰 충격은 조금 놓치는 것 같습니다. 소프트한 승차감을 좋아하신다면 벤츠나 아니면은 소렌토 산타페가 조금 더 나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X4 20D 시승을 해보았습니다. 환경 규제 때문에 디젤은 사장되고 있지만 역시 이 BMW의 찐 감성은 디젤 엔진에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현재 폐리된 2022년형 기준으로 20i는 6,670만원부터 시작이고 20D는 7,170만원부터 시작입니다. BMW X4 살 것이냐 말 것이냐 두구두구두구두구. 안 살 거예요. 세단이든 SUV든 BM은 와, 차란 게 진짜 재밌는 거구나 를 느끼게 해주는 브랜드입니다. 진득한 토크감과 직결성 좋은 미션에 가속의 즐거움을 주고 또 코너에서도 예리한 만족감이 있습니다. 이거 정말 꽤 재밌는 차네요. 하지만 주특기가 부족해. 하체 세팅과 브레이크는 달리기용인데 파워에서는 조금 아닙니다. 일상과 달리기 그 사이인데요. 덩치에 비해서 또 협소한 실내 공간도 마이너스 요소입니다. 그래도 수입 중에서는 동급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예쁘기까지 한 차 BMW X4였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